예수님께 빚진다. 너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앞을 깨닫는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성령님 내게 내려주소서. 이 생명을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무성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하늘에 종달 세우짓고 내 방송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요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소경 지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에 아이들은 계속해서 주저앉습니다. 걷다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마 셀 수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아이는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 것이 두려워서 이 아이가 걷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 가다 보면 수없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주저앉을 때가 있고 가정이 주저앉을 때가 있고 내 건강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주저앉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다고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한 길만 고집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내가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슬플 때나 때로는 행복할 때도 내 신앙의 길은 곧장 그 길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 가는 사람이 그 마지막 내가 도달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냥 신앙의 그 어떤 절대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갔더니 생각지 않은 행운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세상 사람들 조건은 존경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명예가 있고 세상 지식이 있고 또 돈이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또 사회 신분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인은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때는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버려진 인생, 천대받는 인생, 벌레 취급받던 인생,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막달라라는 곳은 이 여인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6명의 마리아를 구별짓기 위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가운데도 높여지는 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영적인 마리아가 되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던 최초의 장면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귀신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한테 잡힌 여자입니다. 귀신은 악령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영에게 잡혀 있습니까? 이 막달라인 마리아, 이 여인은 악령에 잡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과 만나는 첫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 들려있다가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여인이 그 전에 어떤 신분의 여자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침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린 때때로 세상 화려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뽐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성경 기록된 내용은 이 여자가 일곱 귀신한테 잡혀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이때부터 성경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대개 간증 집회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간증 내용이 들어보면 약 3분의 2 이상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가지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며, 명예가 이렇게 있었으며, 나는 이런 돈을 많이 가졌으며, 이런 걸 누리고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간증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는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것이 간증입니다. 세상 밖에 살던 모습은 전혀 하나님 세계 속에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는 42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이 한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시는데 그 혈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42명 가운데는 창기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만 관심 두었냐면 예수님 족보에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왕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이 신분이 어떤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라합을 가리켜 기생이라고 창기라고 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라합, 솔로몬, 이름만 솔로몬 되어 있습니다. 왕 솔로몬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직업이나 신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해 주셨을 때에 이 여자가 하는 모습은 바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남에게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그런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진정한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의 색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 직분과 다릅니다. 세상 직분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는 자리인 반면에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나니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달라서 항상 이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우린 전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군림을 하게 되고 권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돕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모두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성경은 이 여인에 관하여 성경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뭐가 대단히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데 만약에 어느 누구든 예수님과 같은 무리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로 긴박했느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때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곳을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십자가 밑에 따라왔습니다. 무엇을 이 여인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모성애만큼 강한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은 더 진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자녀가 그 집안에서 불타는 화염 속에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들어가지 못해도 어머니는 뛰어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용감하게 만듭니까? 자신은 다 죽어도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를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십자가 밑까지 따라온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성경 말씀은 15장 46절에서 47절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이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사서 자신이 판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까지 따라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 시신에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무덤가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 그들은 보았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추게 그들은 그 현장도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여인, 귀신에게 잡혔던 여인,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인생을 살았던 여인, 이 여인만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올 때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살로메는 여인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친자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혹시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물으면 다 있다 그럽니다. 어린 아이한테까지 물어봐도 친한 친구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친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있습니다. 손을 꼽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과연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앙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 그리고 말 한마디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늘 상처 주는 사람, 아프게 나를 갖다가 상처를 덧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늘 정죄하는 사람,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류들이 과연 내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의지했습니다. 항상 서로서로 신앙으로 붙잡아주면서 그들이 한 가지 우리가 익숙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세 사람이 같이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을 사랑하기에 주님 시체에 향품 바르고 싶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이 막달라 마리아기는 대단히 이 사람은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추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10절, 11절, 15절, 16절 본문을 오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둡다는 것은 시야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채 밝아오기 전인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 여인이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공동묘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무덤 문화는 어떤 무덤 문화이냐면 땅에다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고 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치되시고 바위돌을 가지고 앞 입구를 막아놓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약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영문을 모르고 예수님 시신을 안치된 곳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예수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광경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행동하는 일글동을 다 살피고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만 확인하고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미리 없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고 난 예수님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서 이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미리 없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도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야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여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을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하는 말이 우리 주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 지금 돌아가신 지가 사흘째 되었는데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좀 가르쳐주면 제가 그 시체 가져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소상하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주님이 안장된 이 무덤은 어떤 상황일까요? 팔레스타인 이곳은 기후가 보통 낮에는 35도 이상이 달아오르는 곳입니다. 지열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신은 썩어 들어갑니다. 한 시간이면 부패되어 버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온몸은 다 부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사흘째 되어서 시체가 부패될 대로 부패되었는데 그 시체를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그가 알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주님을 따라가 봐야 이제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아무리 훌륭한 제자들이 할지라도, 3년 이상 제자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할지라도, 더 위대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조건이 없습니다. 단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조건부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했으니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나한테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일조 얼마 했으니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돼서 부패버렸는데도 그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감동을 시킨 이 막달라 마리아 이말 한마디에 16절에 성경은 한글로 단순하게 마리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감동을 시키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그토록 따랐던 수많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 여인 혼자만 무덤가에 쓸쓸히 와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른 사람이구나.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기 목숨 위태로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보시는 주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은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뜻은 높여진 자입니다. 진정은 이 여인이 높여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준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삶의 현장이 힘드신가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인데 지금은 하나님은 중간 결선 안 하세요. 우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절망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마리아 앞에 계신 예수님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은 내 현실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다가 힘든 일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 가정의 시험, 이것은 때때로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축복도 오지 않습니다. 마리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울면서 무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각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레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그리고 3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세 친구가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지사가 되었으니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 신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왕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대답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이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결코 당신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타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이 사람들 다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그 고난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오고 난 후에 다니엘서 3장 30절에는 더욱 높이니라 높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것이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살아서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사 보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들어갔더니 그곳이 마치 불속같이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환란의 불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더니 나를 더욱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 불같은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멋있는 대단한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본토인들이 한 가지 법을 왕에게 만들어 달라고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만든 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던집시다. 그 법을 정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 사건 때문에 이 사람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30일만 지나면 제가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기도한 이것이 죄가 되어서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사적으로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다니엘을 삼키질 못하고 찢질 못합니다. 다시 나왔더니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시대, 다리오 왕 시대와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에 따라십시오.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름을 쓰냐면 왕이 두 번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정권은 바꾸지만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국무총리 형통합니다. 왕이 바뀌어져도 형통합니다. 정권이 바꿔져도 형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다니엘은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교자적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하신 고귀한 예수님,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 축복이 바로 복 중의 복이 예수 만난 복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예수님 구유에 오신 것을 우리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박사들은 고대 역사에 보면 매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매기입니다. 매기. 매기 신분은 어떤 것이냐면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무슨 학자는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어느 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학자이면서 정치가들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왕이 유고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 매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히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사회 신분이 있고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머나먼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도 오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최우선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반면에 목자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3D 직종 가운데 그 한 직종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동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목동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방이 사막인데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가면 때때로는 한 달, 두 달, 석 달,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막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돌덩어리 같은 빵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양이 젖을 짜서 마시면서 양 틈에 끼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사람들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 왜 이렇게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최우선은 이 목자들은 천사가 와서 예수 탄생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우선 접어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들이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삶의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계시록 2장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끝까지. 우린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이 따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따라하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는 내 가정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의 자리 여러분 잘 지키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성경 마지막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